오늘도 코로나19 확산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3명, 익산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확산 속도도 무섭지만 감염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전북 도민이 수도권에서 감염됐거나 타지역 확진자가 전주에 와서 바이러스를 전파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 있는 유명 칼국수집입니다. 지난 12일 이 식당을 방문했던 전주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시간대에 이 식당을 찾은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30대 남성은 서울에 사는 매형을 전주에서 만났는데 매형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뒤이어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와 인천을 다녀온 전주 40대 여성과 지난 14일과 15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을 방문한 익산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와 익산에서 모두 4명이 추가되면서 전북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불과 닷새 만에 지역 감염자가 16명으로 급증한 겁니다. 감염 경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런저런 집회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지역 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신천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타지역 방문은 물론 타지역 방문자와의 접촉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